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군대 갔다 와서 그런가 좀 달라져 보이네. 산에 갔다 와서 그런가 너도 좀 달라 보여. 축하해, 한의대 들어간 거. 고마워.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인다. 오빠가 내 걱정을 했어? 그럼 걱정 안 하게 생겼어? 네가 그렇게 떠나버렸는데? 미안해. 뭐가? 어?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. 힘들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한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. 어쨌든 주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. 다음부턴 안 그럴게. 암튼 정말 반갑다, 이렇게 다시 만나서. 나도 반가워, 오빠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. 지성아, 너 집에 안 가? 삼생아, 언니, 집에 연락도 잘 안 하고 너 오면 내가 가만 안 둘려 그랬어. 미안해. 어쨌든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다. 아참, 외숙모한테 전화 왔어. 너 언제 오냐고. 안 그래도 지금 가려고 했어. 그럼 다음에 또 보자. 어. 고모. 야, 엄마 지금 주무셔. 벌써? 벌써라니. 지금이 몇 시인데. 아, 그래? 몰랐네. 그럼 간다. 군대 갔다 오더니 쟤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니? 어떻게? 뭐랄까, 좀 얼빵해진 것 같아. 기합을 너무 많이 받았나? 언니야! 잘 있었어? 언니야,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. 언니는? 내도 우리 창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대. 여기서 뭐하노? 그냥 좀 답답해서. 네 지성이랑 싸웠나? 무슨 소리야? 아니, 그놈아 제대했는데 뭐 안 만나고 이래 청생이고. 무슨 상관이야? 아, 저 재수탱이들 둘이 싸웠나? 아, 다람쥐 그 새끼는 와 여기 안 오고 거기서 죽을 때리는데. 하여튼 웃기는 자식이네. 오랜만이야. 내 편지 받았어? 어. 그런데 왜 한 번도 답장을 안 했어? 내 편지 받았다면서 어째서 한 번도 답장을 안 한 거야? 미안해. 나한테 화난 거 알아. 하지만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어. 고모가, 나 이제 네 생각 안 해. 그러니까 너도 내 생각하지 마. 어? 어떻게 그래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오빠가 어떻게? 나도 쉽지 않았어. 할 얘기가 있어.